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24에서 25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when I get near. 그래서 near이 지금 가까이 갔을 때 ancient 고대 나무에 뭐 딱 고대라기보다는 굉장히 오래된 나무. 나는 craned가 원래 동사로 썼는데 원래 crane은 학 혹은 기중기 크레인이라고 하는데 동사로 쓰면 목이 둘 다 길죠. 목을 뺐다. 목을 쭉 뺐는데 목을 매다가 빼다. 쭉 뺐어요. 어이씨. 뺐는데 내 목을. 자, 툴 룩업은 투부정사 부사 목적이죠. 부사의 목적으로 위를 보기 위하여. 자, into 어디에? It is high. It가 말하는 건 이 나무의 높은 가지들을 보기 위해서. 자, 그러나 자, more than anything. 자, more than anything else. 다른 무엇보다도 나는 느낄 수가 있는데 얼지 충동. 자, 충동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어떤 충동? To get close 하려는 형용사법이죠. 가깝게 가려는 나무에. 그리고 if possible 하면 만약 가능하다면 climb 올라가는 것을. 올라가면 안 돼요. 그 나무 위에. 심지어 just onto the exposed root. 자, on 위로 올라가고 싶은데 exposed 되어진 루트에. 그러면은 노출된 노출된 뿌리라도 올라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올라가지 마, 이 새끼야. 자, 그 다음 resting my forehead on the trunks of the tree 하면서. resting 분사구조죠. ing는 내가 하다의 능동의 뜻이에요. 자, resting은 나의 이마를 기대면서. 이마를 기대면서. 이마요, 이마. forehead는 안면이니까 이마를 기대면서. 자, 어디에? on the trunk는 줄기. 줄기인데 나무의 줄기에 내가 쉬다는 뜻이 기대하는 뜻이요. 그러면서 나는 can smell 동사원형. 자, 느낄 수가 있었다. 자, 그 다음 dusty. 먼지 낀. 자, bark는 먼지가 낀 껍질. 껍질을. 먼지가 뭐죠? 쌓여 있겠죠. 먼지가 껍질에는 먼지가 낀 써야죠. 자, 껍질을. 그리고 sweet sap. sap 화면에서는 수액, 나무 진액을 말해요. 그러면 달콤한 수액을. 자, 그 다음 가장 alive part of tree. part가 주어겠죠. 여기서는 가장 생생하게 느껴지는 살아있는 나무의 부분은 is just under, 바로 아래인데 껍질 아래였어요. 자, 그래서 이 나무 껍질을 장소로 받고 where로 잡았죠. 컴마가 있으니까 바꿨으면 and there로 바꿨어도 똑같습니다. 여기서는 자, 그곳에 자, it transverse water. it이 말하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서는 그 부분이에요. 이 껍질 아래 부분은 전달하고 있었는데 물을, 그리고 설탕을, 당분이겠죠. 그리고 미네랄. 당분. 미네랄은 무기질. 자, 무기질을. 당분은 어떻게 전달해? 당분을 전달해야죠. 자, up and down 위아래로. 자, between the roots 뿌리와 between A and B 썼네요. 자, 그리고 branches 가지들 사이에. 자, 내가 만졌을 때 껍질을. 자, it은 아무 뜻이 없죠. 그것은 거의 almost possible 가능했는데 to 진주어 동사어죠. 느끼는 게 가능했어. 자, 에너지인데 또 대생략구조죠. 자, the flow sense. 아, 여기 대시 아니고 여기다 대수 써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자, sense that 주어가 더 에너지로 잡아야 돼요. 여기서는 에너지가 흐르는 것을. 자, beneath my hands. 내 아래, 손 아래에서. 손 아래 왜 이렇게 많이 쓴대 갑자기. 아, 진짜 그럼 손발이 잘 안 맞네 알파고랑. 손 아래에서. 자, 잠시만 여기서 잘못 들어갔습니다. 이걸 좀 지우고 갈게요. 자, 여기서는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나는 can sense 느낄 수가 있었는데 잘못 봤어요. for sense the energy flow를 하나 잡아야 돼요. 자, 에너지의 흐름을 여기서 목적으로 잡을게요. 목적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beneath my hands 내 손 아래에서. 이렇게 안 잡으면은 이게 flows의 동사로가 s가 빠져갖고 지금 고민하다 보니까 에너지 플로우를 하나로 잡았네요. 에너지 흐름을 느낄 수가 있었다. 느끼는 게 가능했다는 뜻이에요. 내 손 아래에서. 자, 그리고 it is 가주어로 썼습니다. 이것은 amazing 놀라운데 또 to 진주어로 썼죠. 동사원형. 자, 생각하는 것이. 자, 내가 in the presence. 자, 속에 있다고 존재. 명사예요. 존재 속에 있는데 of something. 어떤 존재냐면은 무언가 that has been 현재 완료 플러스 alive 형용사예요. 계속 살아왔었던 계속 종용법이죠.
자, in this very spot은 바로 그 지점. 자, 바로 그 지점에서. 자, for 언제 동안 기간을 대체하죠? Hundreds of years, 수백 년 동안 before I was born, 내가 태어나기지 이전부터 있었던 그 지점에 바로 있다는 존재에 대해서 놀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 무슨 뭐 유구함 이런 거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one thing, 하나의 것인데, 여기서 대생략이에요. 자, I really like about standing under the Asian tree까지 묶이고, one thing이 단수주어 is입니다. 자,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것은 about 전치사지 이 아니었었죠. standing under, 아래에서 있는데 고대 나무 아래에서 있는 것 중 가장 좋은 게 하나가 is how small it makes me feel이에요. 자, how small이 의문사 하나로 잡고 얼마나 의문사 it makes, 그것이 만드는지 나를 자, feel, make 사역동사 뒤에 동사 원형 써야 되니까 동사 원형에 feel, 동사 원형 썼습니다. 자, 내가 작게 느껴지도록 만드는지를. 자, 그 다음 주어는 so much가 주어예요. 너무나 많은 것은 우리의 삶에서. 자, 그 다음 동격으로 썼죠. 지금 슬러시 쓰면서. 자, 너무나 많은 것이 경제와 그리고 산업적인 자원 추출. 아, 산업적인 자원의 추출.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자원의 추출을 인데, 자, that provide. 자, 그래서 that provide our food, fish and wood products까지 묶였죠. 자, 어떤 추출이냐면은 제공해주는 우리의 음식, 물고기, 그리고 목재로 된 제품들을 주는 이런 산업적인 자원의 추출은 대신에 많은 부분이 단수 is 기초되어지는데 on the assumption 가정에 있어서. 자, 그래서 be based 전치사 온수입니다. 자, that도 접속사로 썼고, 자, 우리가 have survived, 우리가 현재 완료 계속 썼죠. 생존해 왔다고 성공적으로. 자, 그래서 that 우리가 somehow는 다소. 자, 비교급으로 썼죠. greater, 더 나은데 than nature, 자연보다. 자, 그리고 실제 주어는 위생략이죠. 우리가 can make it serve. 자, it이 만드는 건 누구예요? 자연이에요, 여기서는. 자, nature. 자, 자연이. 자, serve, make 사역동사 뒤에 동사 원형에 썼죠. 자, 서비스를 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복무라고 하기엔 좀 이상하고 자연이 우리에게 복종해야 된다 라고 의역하겠습니다. 우리의 purposes는 목적들 에 서빙을 준단 말은 복종해야 된다고 생각해. 지잘난 맛에 산다고 인간들이. 하지만 아니겠죠. 자, when I stand, 내가 서 있을 때 커다란 나무에. 그러나 이제부터 의도가 나오겠죠. 자, 나는 reminded 수동으로 썼어요. 그러면 상기되어진다. 자, 상기되어지는데, 자, 우리가 모두 단지 작은 피스. 조각인데 커다란 퍼즐에. 자, this gives me comfort. 자, 이 this가 말하는 것은 이렇게 상기하는 것이. 자, 우리는 작은 조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팩트로 전체를 잡으니까 단수 취급했습니다. 자, 주는데 나에게 comfort, 편안함. 편안함을 주고 희망을 준다. 자, comfort. 자, 이러한 편안함은 because 왜냐면 나는 I'm reminded of. 상기되어지기 때문에 job strength 강함과 강도. 그다음 resilience는 회복력. 저 회복력 개복력은 회복력. 자면 내가 상기되어지는데 첫 번째 강함과 회복력에 의해서 상기되어져요. 어때? natural world 자연적인 세계. 아, 무슨 술 먹은 사람처럼 혀 갖고 있네요 갑자기. 너무 지금 많이 찍었는가 봐요. 자, and the trees. 그래서 나무들은 준대 나에게 뭘 줘? 희망을 줘. 자, 왜냐면 they가 말하는 건 trees죠. 나무들이 자, have the power. 상기할 수 있는 힘을 가졌기 때문에 형용사역법. 자, 수고로 remind 우리 A of B죠. 자, A에게 B를 상기시켜 준다. 우리에게 자, our place. 장소를 상기시켜 주기 때문에. 우리의 장소는 뭐예요? 자연을 이용해 먹는 장소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자, in the natural world는 자연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인간이 꼭 망했다. 만류의 영장처럼 행동하지만 사실상 자연의 일부분의 조각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필자의 지금 주장입니다. 자, 그래서 윗글의 제목을 보시면은 답은 2번이에요. 자, feeling small이에요. 작은 퍼즐에 불과해. Under giant 위에서. 자, 그리고 빈칸에 들어갈 말은 아까도 보셨다시피 자, 우리는 지금 우리 오만하게 된 거죠. Have survived successfully 해서 성공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만류 영장인 것처럼 보지만
개뿔도 아니다 이런 거를 역설적으로 썼고. 자, 그래서 유클의 소재는 알파고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대 거목 밑에서 자연의 위대함을 감탄하고 있는 필자.